짬뽕이 제일 쉬워요. 중식 중에는. 짬뽕만큼 쉬운 게 별로 없어. 아, 딱 3인분 나오네. 몸이 아주 시뻘겋죠? 시발! 당시 박 대통령의 정책 보좌관이었던 허경영이 공화당 대통령 출마자는 이 한 권의 책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이다. 뭐야 이게? 아 진짜 야씨 웃기네. 아니 이것도 뭐야? 김대중 후보의 이름이 한글 한문이 각 15획이니 15대 대통령이 됩니다. 야, 잠깐만 김대중 대통령 몇 대 대통령이죠? 잠깐만. 15대 대통령이야. 우와. 막 조리사 시험 문제 같은 거 보면은 다시다 조미료 같은 거 안 들어가고 막 천연 조미료만 쓰거든요. 막 멸치, 무 이런 걸로 국수를 낸 다음에 이러라 육수를 낸 다음에 써라 이러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맛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. 그냥 자연의 맛이야, 자연의 맛. 여기 봐봐, 어? 고향의 맛이라 써 있잖아. 고향의 맛이라고 이게. 트위치에서 요리 카테고리 달고 방송할 거면은 제발 요리를 해주세요. 먹방은 제발 그 뭐야 저스트 치팅으로 가시면 안 될까? 그냥 먹으면서 떠드는 거밖에 없는 거잖아. 아 요리도 안 하는데 푸드 앤 드링크인. 아 이게 트위치에서 먹방을 푸드 앤 드링크로 가도 된다고 말했으면은 내가 인정할게요. 난 그쪽은 잘 모르니까. 근데 지금 푸드 앤 드링크 카테고리에서 롤 방송하고 있는 사람 뭐예요? 무슨 양악을 양악하는 방송인가? 다른 의미로 요리하는 건가? 브론즈를? 딱 이렇게 오뎅탕에다가 이거 하나 마시면 끝내주긴 하지. 아싸이. 이거 그 카이지가 먹는 그 사이즈입니다. 그 감옥편에서. 하지만 역시 술은 봄베이입니다. 아 네. 아 저 깐. 한국인이야?